책 미리 보기. 서로 우가 되는 시간. 필사로 만나는 치유와 사색의 시간. 나는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숫가 숲 속에 직접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았다. 나는 온전히 스스로의 노동으로만 생계를 꾸렸다. 그곳에서 나는 2년 2개월을 살았다. 8월에 가벼운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음 폭풍우가 오기 전 이 작은 호수는 가장 소중한 이웃이었다. 대기와 호수 모두 완벽하게 고요했고 하늘도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서 오후 중반만 돼도 저녁의 평온함이 느껴졌다. 개똥지팡이가 노래하는 소리만이 호숫가를 따라 들려왔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가만가만 걸어야 한다. 몸과 마음은 평온한 상태여야 한다. 마음을 졸여서는 안 된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자연은 고른 속도로 움직인다. 삭은 서두르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서서히 몸을 키운다. 마치 짧은 봄날이 영원이라도 되는 듯이 언뜻 보면 자연 만물은 저마다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의 싹을 틔우기 위해 모두가 속도를 맞춘다. 아침과 봄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가지고 건강을 가늠하라. 만약 자연이 깨어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즉 이른 아침의 산책에 대한 기대감에 졸음이 달아나거나 새해 첫 지저귐 소리에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 인생의 아침과 봄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아, 아침 공기? 사람들이 하루의 원천인 새벽에 아침 공기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병에 담아 가게에서 팔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아침 시간을 꼬박꼬박 받아볼 수 있는 정기 구독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결국 자연과 교감할 때에만 건강해질 수 있다. 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역, 안치네. 출판사, 심플라이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자연을 예찬한 작가이자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 실천적 철학가. 1817년 7월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에서 태어나 생애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연필 제조업을 했고 교사, 강연자, 측량기사, 자벽 등 생계를 꾸리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다. 28살이 되던 해 여름, 월든 호숫가에 직접 오두막집을 짓고 홀로 생활하며 단순하고 자급자족적인 삶을 실천했다. 그곳에서 자발적 고립을 체험하며 삶에 대한 내면의 성찰을 담은 에세이 월든을 펴냈다. 그는 평생 자연을 사랑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산책을 하고 농사를 짓고 독서와 집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자이자 사회와 정부에 대한 저항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돈, 명예, 일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삶과 철학은 그의 다양한 저서를 통해 15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862년 5월 6일 콩코드에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